하나도 안 보겠다. 정예 대령 하면은 아 때려 돌아다닙니다. 여기 이렇게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아침 8시 20분 호텔 스크린에서 준비를 합니다. 자, 준비 운동 시작. 고민 체조. 고민 체조. 진바지. 진바지가 내려와서 타이어 다 끓는데 이러는 뒤에서 진짜 따라오지 못 따라오지. 이거 이거 진짜 깔가는 거 봐라. 자, 질기 타이어서. 이게. 내려. 시스테이에서 고정해놨는 게 이랬어. 내려와가지고 저기에서 보니까 다 나오고. 그래도 이석기장 따라올 수가 있나? 응. 오늘 오늘 밤도 설날은 좀 붙이지. 못 따라오고. 다 쪼글리나는데 오늘. 출발합니다. 8시 28분 되겠습니다. 8시 28분. 아, 또 비 오는 날은 참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네요. 촬영하기도 쉽지 않고. 자, 국뽕 샤브샤브 풀코스 다 놓고 갑니다. 아, 여기 다 쫌놀이가 다 유명한 거 봅니다. 수안보 온천 전신의 시작 공교리네. 수안보 온천에서 다음 인증센터는 원래는 국토종주 이화령 휴게소인데 가는 길에 오산 자전거길 출발 지점인 행촌 교차로 인증센터 가면서 인증센터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화령 넘어갔다가 갑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17.5도. 일어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네, 국토종주 GPX 파일을 불려들었어. 라이딩 GPX 파일을 심어서 오면은 정말 편합니다. 대충 메인 코스는 읽고 가니까 상세하게 좀 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카카오 맵을 저 같은 경우는 인증센터에서 다음 인증센터까지 절개찾기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코스를 읽어서 바로 확인하고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면서 갑니다. 아, 저는 끝에 잘 해놨다. 앞마당에 밭도 다 이렇게 많아. 석이님 컨디션 괜찮아요? 아직까지 회복 안 됐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 회복 안 됐다고? 아니요, 지금 우리 오늘은 문경 불정역까지만 도장을 찍고 버스로 울산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낙동강 동주 상주 상풍교에서 연결되니까 이곳으로서 국토종주하고 낙동강 동주는 클리어 했습니다. 자, 힘내고 저 유명한 이화령 어필이 있는데 얼마나 빡센지, 성남사 터널이 빡센지, 이화령 어필이 빡센지. 아, 똥을 날씨 많이 좋노. 어제 비 그만 오더니. 아, 저 둘이는 차가 빠지고 올라가네. 야,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고개고? 자꾸 씨, 소령 현위치
소조령 소조령 씨 소령은 무슨 소령 씨 헷갈리네. 아 행촌 여기 있네. 뭐 얼마 남았단 말이야? 4.8 한 6 7km 한 7km 남았네. 갑니다. 자 소조령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낮은 햇살 좋다. 방댕이는 심한 안장이 붙은 것 같은가? 어? 방댕이가 안장이 실 눈을 붙은 것 같은데. 눈을 붙었다고? 어? 하나 둘, 하나 둘. 내 꺼내기 땡기 꺼내기 내 내룰까? 다만데 이화령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어렵지. 어. 찔끔찔끔 선다. 몸무게 100kg 넘는 데지. 아무리 다리가 근육이 있고 힘든 힘이 좋다 해도 자전거 무게가 25kg 넘는데. 아니, 자, 저 뒤에 또 가방까지 하면 지금 한 27kg 나갈게요. 오! 미니벨로다, 미니벨로. 미니벨로로 오시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오. 예. 와 말레이시아 사람들 단체로 미니벨로로 이렇게 국토정주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대단하다. 이야. 오. 자 어제 비가 온 관계로. 지금 아스팔트 도로가 촉촉하게 젖어 있고 거기에다가 낙엽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바로 슬립 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전거 눕히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자 내려오는 길에 마이불상. 우후후후. 자전거 안전하게 낙차 없이 잘 타게 좀 해주세요. 올해도 문산 다람쥐 구독자도 많이 늘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레드콘이 레드콘. 이거 뭐 사과나무도 있는데 사과밭. 자 우리는 태제 자전거길 나오십니다. 사거리 도착했습니다. 연풍면, 연풍면. 자, 이 근방에 인증센터가 있다는데 어디고? 여기가 5천 자전거길이 시작되는 행천 교차로 인증센터 여기 하나 찍고 온 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풍 연풍현천. 와 은행나무 벌써 물이 다 들었네요. 연풍중학교 행천 교차로 도착했습니다. 아 반짝한 게요 끝내주네. 행천 교차로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자, 5천 자전거 길.
여기 행촌 교차로 모당을 하나 오는 길에 하나 찍었습니다. 이화령 어필 넘어가기 전에 파워젤 하나 묶고 갑니다. 옥신강신 참 말도 많고 잘도 많아요. 자, 5km 남았네. 5km. 아, 어? 5km도 5km. 아, 어? 이화령 어필 5km. 우리 행촌 교차로 찍을 동안에 이분들 안에.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우리 행촌 갔다가 오면서. 하이. 아, 말레이시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타고 가시죠, 타고. 타고. 야. 타고. 페달링.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말레이시아.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 오케이. 말레이시아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대단하십니다. 국도 종주 저 부산? 부산. 부산까지 가요? 아, 부산. 우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왜? 요? 아, 문경, 불정역까지만 가고, 우리 울, 울산. 오, 울산. 예, 울산. 미니벨로 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국도 종주 부산까지 지금 가고 있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브롬턴. 우와. 역시 짱짱. 짱. 굿. 굿. 브롬턴. 짱짱. 슬로우 슬로우. 아, 부산까지 가죠. 부산. 우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힘.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렇지. 할 수 있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밟아라. 이런 추억들이 오래 갑니다. 이런 추억들이 힘들고 땀 흘릴 때 이 추억들이 어느 추억들보다 오래 갑니다. 기억이. 아, 저 나이 다 거의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데, 어? 와, 씨. 야, 우리도 정년 퇴직하면은. 어? 이래 돌아다니자. 어? 자전거, 자전거 대중, 대중하면 안 되지. 정말 좋다, 이거. 경사도 6%. 지금 기온은 13.5도.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기온도 딱 좋고. 빵댕이. 광댕이 아플 때도 됐지. 손이 좋네. 어. 와. 솔리 많이 떨어졌네. 와, 이거 다운힐 할 때 엄청나게 미끄럽다, 이거. 그냥 바로 잡아져 본다. 이화령 무드려서 3km. 어, 마일 왔다. 3km 남았다. 3km. 어? 금방 오네, 금방. 자. 자. 줄 땡기자! 땡기줄게! 어? 땡기! 줄 땡기자! 어? 야! 땡기자! 자, 1.5km 남았습니다. 1.5km? 어? 어? 안녕하세요. 와, 수고하십니다. 세수대가 이화령. 야, 이 영상에서만 보던 세수대간 이화령 보라색이 옛날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어디고 있는지 다 와. 그렇지.
이화령 고개 들려서 행정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신경들 어디 갔노? 소환보 엄청 찍었고, 자, 그 다음에 이화령 길에서 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서 우리 어떻게 찍어야지? 이화령 널찍한데 시켜주자. 그렇지. 우후. 이화령 휙에서 찍었습니다. 다음은 문경 불정역까지만. 자, 세제 자전거길 이화령 휙에서 찍고 문경 불정역 찍으면은 끝. 어, 다 올랐다, 다 올랐다. 화이팅, 화이팅. 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인증 걸랑 찍고 일단. 수고했습니다. 자, 이화령 올라온 소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라고? 어. 성남 터널이 빡시냐? 이게 빡시냐? 성남 터널이 빡시다. 성남 터널 빡시다. 빡시다고? 야, 장난. 야, 여기서 올라왔다. 야, 이게 뭐 다 해도 빡하네. 자, 와, 미국 분이 이거. 그 다음에 저 Jeju Island. YouTube, 문수산. YouTube. YouTube. Oh, nice. Nice. Great. Yeah. Korea? Oh, Korea? Yeah, okay. Nice. Very cool. 우리 권도사님. 해달에. 해달에 받치고 피가 났는데. 우리 미국 여자분께서 치료를 해주시네요. 아이고, 고맙다. 와, 다 갔다. Wait, wait, let it dry. And then we'll put some of this. Let it dry though. Let it dry. Okay. Yeah. 지금 피 질질 흘러내리네. 아이고야. 돼지가 하나도 안 아프겠다. 하나도 안 아프겠다. 야. Don't want you to get infected.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참. 자전거 타시는 여자분들은 이렇게 마음씨도 높네요. 자, 좋은 여행 되시고, 세제 이화령 고개로 이렇게 넘어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내려갑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자, 백두대간 이화령. 바이바이. 우리 넘어간다. 불정역으로 넘어간다. 출발. 후. 우후. 이화령에서 문경 불정역 다운힐에서 내려갑니다. 아, 고개 끄세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눈찔합니다. 눈찔러. 와, 사과봐라. 사과 하나 뽑고 가자. 이 사과 맞나? 사과가 미워했구나. 응? 사과 하나 뽑고 가자. 야, 주먹보다 적거나. 응? 문경산 사과. 우와, 이거는 뭐고? 이건, 야, 정자가 이거 사과백, 배하고 비슷하게 생긴다. 이런 거 하나 좀 먹으면 되겠네, 이런 거. 이 낱개로 탄난다, 지금. 우와, 껌틀리네. 이거, 얼음골 사과보다 더 큰데? 어?
야, 야, 이거 이 머리 한. 깎아 먹어라. 채로무야. 채로 뭐야 이 채로. 니 깎아 먹어라. 깎아 먹을 사람 깎아 먹고. 우와, 목련 사과. 우와. 우와. 사과가 이만큼 이만큼. 와. 야. 찍기는. 그냥 먹어야지, 사과는. 그냥 먹어야지. 그 국토 종주는 먹방 투어 아니고 먹방 투어. 우리 와이프하고 큰아들 주려고 한 개씩 사가지고 가방에 들어갑니다. 우와, 문경산 사과. 택배는 이 전화번호 보이죠? 전화번호 날리시면은 지금 날아갑니다. 다행히 사과 잘 먹겠습니다. 유튜브 올라가요. 네, 감사합니다. 와, 배불리. 나 못 먹겠네. 어? 야, 여기가 문경세제. 문경세제. 나락이 다 익었고, 또 건너편에 사과밭이고, 옆에 철길도 있고. 아, 좋네. 아이고야. 바람 가라. 시발 바람 부는데 와 그러지 뭐 이쪽에 힘들지 설레당 다 덮어 속으로. 문경 불정역 인정센터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따뜻하네. 좋네. 길 옆에 바로 있네. 아. 와, 지나갔어. 50m 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일로. 뭐고, 지금. 백점 찍지. 자, 수고했습니다. 국토정주. 예,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완료. 자, 우리 문경 불정역까지 도장을 찍고, 우리는 여기서 안동댐에서 여기 동해안, 낙동강 정주를 우리 5월달에 다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찍으면 됩니다. 참. 어제 아래부터 알아 자전거 길부터 시작해서 넘네요. 양평국립미술관, 이포구 여주고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원복원천에서 두 번째 밤, 그 다음에 유화령 오늘 넘어서 문경 불정역까지. 자, 이제 버스 타고 어디로 가느냐. 자, 울산 갑니다. 울산 집으로 갑니다. 다음 인정센터는 상주 상풍교죠. 상주 상풍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 타러 갑니다. 15km. 어우, 바람 많이 사람 많네요. 울산 도착하면은 타이를 정리를 좀 하고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야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통행 금지돼 있다. 어떡하노? 야, 나이 수풍이다. 수풍. 역풍 걸려서 죽었다. 죽었어. 자, 낙엽이랑 같이 날아갑니다.
와, 이제 과일도 먹어. 와, 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이거 뭐 기온도 떨어지면은, 종주 하시는 분들 힘들겠다. 자, 지금 정촌 터미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간다. 자, 금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뛴 키로수는 58.2km, 4시간 45분 주행을 했네요. 아, 전문경 이화령 잘 나왔습니다. 콜벤 불렀습니다. 콜벤 네네, 잘 포장했죠.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다. 자, 깃발 수고했다. 아이고, 우리 신선수님이 달고 가자 해가지고 직접 제작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다 만들어 왔고요. 자, 지금 정터미널에서 버스를 예매를 했는데, 그리고 자전거 4대 보내가지고 타고 갈 겁니다. 이 아저씨가 좀 무거우신데, 반대야. 네. 다 했었으니까. 네. 핸들 돌려야 돼. 고맙다. 이거 좀 힘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 잡고 있을게요. 아팠기 빼놔놓고 아팠기 안 씻고 그냥 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 그래. 어이, 전도사 이거 좀 괜찮나? 신선수 앞에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했습니다. 복잡한 거 끝났습니다. 우상 아직 갑니다. 이 마음 1,400원 마음 갈 수 있는 아, 해외 있잖아. 해외 여행 뭐 울산 경주. 아, 내가 경주. 자, 스타리아에서 다 내려가지고 아파트 다 졸업하고 있습니다. 아, 또 졸업 빨리 했네. 선수입니다. 선수. 저도 졸업 잘 했습니다. 다들 다 했나? 국토정주 마무리하고 집에 복귀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